인터뷰를 하신다고요? 아, 그럼 저를 인터뷰 하셔야죠.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황우주 역할을 맡았던 SF의 샤이입니다. 많이는 못 봤는데 한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 뭐다?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받았는데 두 부를 또 받게 되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는 또 사진이구나. 아 이거 진짜 아니죠? 이거 합성이에요. 아, 예. 이게 대박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합성을 너무 잘하셔서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응원 감사드립니다. 아, 제 실제 저의 이상이에요. 예. 예서 누나가 네, 성격이 전 적극적인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네, 예서 누나가 좀 이상형인 것 같습니다. 누나들이 너무 일단 잘 챙겨주고 이제 혜연 누나는 이제 되게 잘 챙겨주고 생일 선물도 카카오톡으로 막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보라 누나는 살짝 약간 츤데레 느낌이에요. 약간 추워서 막 떨고 있으면은 그냥 와서 하필 그냥 조용히 주고 가고 두 누나 둘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두 가지 다 그 한 가지 옷이라고 생각해요. 두 개 다 어쨌든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둘 다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니까 두 개 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지금요? 네. 저는 이제 뭐 안무가 그냥 이런 거 하나 있고 이 정도 제스처 하나 있습니다. 무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엄마 마음을 잘해. 나도 당신 마음을 아주 잘 읽는데. 사실 저는 이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머니께 효도도 많이 못 해드리고 있고 전화도 이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가끔씩밖에 못 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자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자가 될 계획입니다.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건물과 차를 꼭 선물해드리겠다고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7살 때부터였어요. 영상 메시지, 아버지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 카메라 보시면서 좀 이따 저희가 또 아버님을 이렇게 선배님 안녕하세요. 우주혁 찬이입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일단 고생 많으셨고 이제 종방향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꼭 열심히 해서 선배님의 아들다운 그런 찬이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밥 한번 사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SF9의 찬이입니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의 황우주 역할을 맡았었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응원도 많이 받았는데 정말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런 SF9 찬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 되게 감사합니다. 평생 간직하겠습니다.